간자일서이. 그럼 주격도 흘러내시고, 우차여간 어맹으로 부동하니, 어맹 중행 지일항사에 시일계토리하니, 여맹자 설인의 처엔 지취인의 상설 도리하고, 공자 답 안연 이 극기 봉예에 지취 극기 봉예 상설 도리어니와, 약태학은 같이 통론이라, 논기 공룡지 극인데 지어평 천하랍 연이나 천하 소이평은 각 선수 지구이요. 지소이치는 각 선수 제가요, 가지소이제는 각 선수 수신이요, 신지소이수는 각 선수 정신이요, 신지소이정은 각선수성의요, 의지소이성은 각선수지지요, 지지소이지는 각선수경물이니라. 이게 이제 바로 백화문, 즉 중국어와 그 한문이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간자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옛날 한문으로 쓴다면 견차일서 이렇게 쓴 글이에요. 그거를 견이라고 안 쓰고 간자로 쓴 거예요. 중국 발음은 칸, 그 저자는 이게 자가 아니라 저라고 읽죠. 중국어로 칸저, 칸저 이슈 이렇게 읽어요. 이 한 이 책을 일서니까 이 대학이라는 이 책을 보면 또 자여 간 어맹으로 부동하니 저절로 논어와 맹자 보는 것과 더불어 같지 않은, 맹자와 논어 읽는 것과는 다르니 어맹 중엔 논어와 맹자 속엔 시 일항사의 시 일계돌이 아니. 그 다만 한 조항의 일에는 한 개의 도리만 있어. 그 한 개의 도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예를 든다면 여 맹자 설 인의 처엔 지취 인의 상설 도리하고. 맹자에 보면 인의 이런 걸 얘기한 자리가 있잖아요. 인과 의를 설명한 곳엔, 다만 인과 의 위에 가서 인과 의 위에 있는 도리만을 이야기하는 데 나갔고, 그 말은 뭐예요? 인의에 해당되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공자 답 안연 이 극기 복례의 지취 극기 복례 상설 도리언이와. 그 논어에 보면 그 공자께서 안연이 질문한 극기 복례라는 것을 질문했을 때, 그때는 극기 복례상에 있는 도리만을 말씀을 하셨거니와. 그렇지요? 극기 복례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야, 대학은, 대학 같은 글은 각지 통서이다. 문득 통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통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기, 공룡기, 그
공룡의 극처를 논할 것 같은데, 대학의, 사실은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얻어야 될 극처를 말할 자리는 어디가 있어요? 평천 앞자리까지 얘기하니까 통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어 평천하라. 그 평천하까지, 천하를 평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하 소위평, 그러나 대학은 또 다른 거라고 달라서 뭐냐면, 순차적으로 요 단계가 돼야 그 다음 단계가 되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천하 소위평은, 천하가 소위평, 이게 소위는 뭐뭐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 근원적인 까닭, 그런 뜻이에요. 천하가 평화로워질 수 있는 소위는 까닭은 각 선수치국이요. 문득 선수치국, 우선선자예요. 우선치국, 나라가 다스려지는 것이 필수적이고, 아니, 그게 필요하고, 그렇죠. 국지, 소위 치는 나라가 다스려지게 되는 그 까닭은 각 선수 지가요. 문득 집안이 가지런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제가 소위 되는, 가지, 소위 되는 집안이 가지런하게 되는 까닭은 각 선수 수신, 반드시 몸이 닦아져야만 되고, 신지 소위수는 몸이 닦아지는 까닭은, 닦여져야 하는 까닭은 각 선수 정신이에요. 마음이 바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바로 잡혀야 되는 거고, 신지 소위정은 마음을 바로 잡게 하는 까닭은 각 선수 성은 그 뜻이 참되어야만 되는 것이고, 의지 소위 성은 뜻이 참되게 되는 까닭은, 참될 수 있게 된 까닭은 각 선수 취지, 취지가 되어야만 되고, 지지 소위지는 아는 것이 지극한 경지에 가게 되는 소위는 각 선수 경물입니다. 사물을 만나자마자 그 사물의 이치를 연구해서 알아가야만 된다. 그게 경물이거든요.